안녕하세요. 오후 5시 날씨예보 예보 분석관 우진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현재 서쪽에서 비구름대가 접근하면서 우리나라 남서쪽 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모레인 일요일 전반까지 이 비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강수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구름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크게 이 산둥반도의 중심을 두고 있는 저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고기압 사이에 우리나라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압으로부터 수반이 된 반시계 방향으로부터 들어오는 서풍과 고기압의 시계 방향을 따라 들어오고 있는 이 동풍류가 합세되는 우리나라 남쪽 먼해상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강한 남풍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동반이 된 비구름대가 위치하는 가운데 이렇게 남쪽으로부터 강한 남풍을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앞으로 비구름대들이 더욱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이러한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구름대 모습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 서해상의 비구름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강한 남풍류로 인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 비구름대들, 앞으로 점차 더 발달할 모습을 띠고 있고요. 산동반도의 저기압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온난전선 부근으로 굉장히 불안정이 강해져서 발달하고 있는 비구름대가 또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북쪽으로 동서로 얇은 띠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구름대들이 있는데요. 이는 저기압으로부터 수반이 된 남풍과 북쪽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대들입니다. 이 중에 우리나라에 앞으로 영향을 줄 비구름대들은 이 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비구름대들은 모두 다 남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강한 남풍류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남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우리나라 남풍류의 강도입니다. 우선 오늘 밤이 되면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 노란색 영역, 초속 2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새벽녘 정도가 되면 이 영역이 우리나라 서쪽 지방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이 비구름대들은 점차 오후로 가기 시작을 하면서 내일 늦은 오후경에는 우리나라 경상남도 남해안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강한 비구름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현재 나가 있는 강수 전개 상황을 보면요. 우선은 오늘 밤이 되면 우리나라 동쪽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 후에 내일 늦은 오후 우리나라 남서쪽 지방부터 점차 날씨가 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이 저기압이 빠져나간 이후에도 2차적으로 생긴 약한 비구름대가 영향을 주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1월 새벽까지 영향을 준 후에 점차 아침부터 개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예상되는 비의 양도 지역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우선 가장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강한 남풍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많은 곳은 최대 150mm까지 비가 예상이 되고요. 남해안까지 특히나 전라남도 해안까지 중심으로 약 50에서 15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방을 제외를 한 전국이 이 그 다음번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30에서 80mm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는 10에서 40mm 정도로 다소 적은 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많은 비가 우려가 되는 곳은 제주도와 이 강한 남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남해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남풍류로 인해서 강풍에 의한 피해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강한 바람이 주말 동안 계속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에 서해상과 남해상을 시작으로 이 내일 후반부터는 동해상까지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해상에서 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